최근 세계적으로 금값이 비싸지면서 금을 노린 절도 사건이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금을 몸에 숨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한 귀금속 상점. 직원들이 남자 손님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자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몸을 돌리는가 싶더니 목걸이를 건 채 그대로 상점 밖으로 달아나고 직원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합니다. 이 여성은 직원이 진열대 밑으로 몸을 숙인 사이 탁자 위에 금콩 몇 개를 슬며시 손으로 가져갑니다. 천천히 동태를 살피다가 몰래 자신의 입속에 쏙 넣어 숨깁니다. 금값이 치솟자 최근 중국에서 잇따르는 황당한 절도 사건들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인들의 금 투자는 골드 러시란 말이 나올 정도로 46%나 급증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판매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 상당수는 값싼 구리 제품에다 99.9% 순금으로 오해하도록 구구구란 글씨만 새긴 걸로 드러나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골드바도 실체는 아연 합금에 금을 얇게 입힌 도금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에 동봉되는 그럴듯한 인증서도 전문 위조 업체가 뒤에 있었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전망 탓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에 대한 중국인들의 남다른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